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내 파일에서도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갤러리에서도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파일에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내 파일에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는 검색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 파일로 갑니다. 내 파일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내 파일로 왔습니다. 내 파일을 터치하면 되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장 메모리에서 내장 메모리로 들어가서 파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내장 메모리에 들어갔습니다. 되게 내 파일이나 혹은 파일 관리자 이런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My Last Date라는 이 폴드에서 파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요 파일 이름을 변경해 보겠어요. 파일 변경하고자 하는 파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른 다음에 여 위에 있는 점색 있죠? 점색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이름 변경 이렇게 나와요. 이름 변경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기존 파일 이름을 다 지우고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last date라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영어나 혹은 한글로 마지막 데이트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 변경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이름이 변경돼서 여기서 이름이 변경돼서 나타났죠.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갤러리에서는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이 파일을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고칠 때는 요걸 터치합니다. 이 부분 있죠? 점색이 있는 거.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상세 정보란 게 나와요, 여기에. 자, 여기 보세요. 상세 정보란 게 있죠. 상세 정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제 상단 우측에 보면 편집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편집. 편집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요 파일 이름 있죠? 요 파일 이름. 이게 파일 이름이잖아요.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이 이거 이것이 파일 이름이고 여기서 이게 파일 이름이고 요것은 위치 요 카메라라는 위치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해상도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여기 터치해서 일단 기존 것을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뭐 주차 위치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주차 위치 이렇게 이래놓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세요. 하단의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면 저장이라는 글자 있죠. 이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주차 위치라고 파일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편집으로 이 글자를 터치해서 상세 정보의 편집에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내 파일과 갤러리에서
파일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삼성 갤럭시에 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스마트폰마다 이와 같이 바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찾아서, 연구해서 찾아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